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번 실패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고 그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다음에는 성공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한 후에 좌절하여 패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길을 가야 될까요? 실패를 통해서 패인이 되는 길을 가야 될까요? 우리는 성공하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실패에 관한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유명한 말로 사자성어에 7전8기가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7전8기라는 그런 강한 정신력을 갖고 내가 7번 실패해도 8번째 도전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런 강한 정신력을 가지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전8기 유래는 옛날에 생긴 것인데, 옛날 전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쪽이 패전을 해가지고 쫓겼대요. 그래서 장수 하나가 막 도망가다가 이제 산속에 조그마한 동굴이 발견이 돼서 겨우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동굴에 자기 몸을 갖다가 숨겼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미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두른 그 입구 쪽에다가 거미줄을 쫙 치더래요. 그래서 거미줄이 생기니까 바깥이 잘 안 보여서 그 안에서 손으로 싹 훑어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거미가 또 계속 올라와가지고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야, 이 거미가 왜 자꾸 줄을 치지? 다른데 숨을 것도 없고, 이 하루 이틀이 지나야 저 적군들이 다 강호, 그리고 내가 빠져나가야 살 수가 있는데, 이 거미가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미줄을 또 싹 없애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거미가 또 활동을 막 하면서 그 조그마한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막 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찮은 미물까지도 나를 무시해? 괘씸한 마음에 들어서 그 거미줄을 치면 흩어버리고 치면 흩어버리고 7번까지 그렇게 했더랍니다. 아, 그런데 이 거미는 이 장수의 마음을 생각지도 않고 없애면 또 8번째 거미줄을 치더라는 거죠. 거미가 포기할 줄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저 바깥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는 바짝 엎드려서 동굴 속에 바깥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숨었습니다. 그 동굴 앞에 오자 어떤 병사 하나가, 아이, 장군님, 여기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요 동굴을 수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대장이 와서 동굴 입구를 딱 보니까 거미줄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거미줄이 있는 걸 보고, 야, 거미줄이 있잖냐. 거미줄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들어갔겠냐. 그러면서 가자! 들고 싹 가버리더라는 거죠. 거미줄 때문에 이 장수가 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장수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야, 저 거미처럼 7번 거미줄을 걷어도 8번째 치는 저런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거미처럼 강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7번 패전해도 8번째 이기면 전쟁에 이긴다, 이런 정신으로 싸워서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전8기란 말이 나왔다는 거죠. 이 7전8기가 거미한테 배운 겁니다. 성경에는 개미한테 배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약 잠언이 언제 쓰였느냐?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언제 시대 사람이냐? 주전 900년대 사람이에요. 주전 90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에 쓴 거예요. 2900년 전. 그때 솔로몬이 잠언을 썼는데 오늘 잠언에 말씀이 나왔지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그러니까 여덟 번째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7전8기가 2900년 전에 이미 써져 있다는 거죠. 거미보다 좀 먼저 썼겠죠? 네, 또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계세요. 내가 너무 썰렁한 유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성경이 이렇게 참 귀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런 정신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끝내 어떤 일을 성취를 하죠. 자기 목표를 달성하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일어난 사람들. 에디슨, 유명하죠. 1000개 이상의 발명을 한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많은 발명을 하기까지는 수없이 실패를 했다는 거죠. 어느 날은 열차에서 실험을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열차를 태워버렸대잖아요. 그래서 뭐 욕도 먹고 망신도 당하고 그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해서 세계의 발명왕이 된 겁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실패하지 않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보충하면 그 다음에 할 때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 예. 링컨 대통령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죠. 그 사람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또 노예 제도를 폐지했고 유명한 연설도 했고 그런데 보면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링컨의 부인은 악처였대잖아요. 악처. 예, 악처. 악처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나요? 성경에 뭐라고 써놨어요? 악취하고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이렇게 네. 뿐만 아니라 그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독학을 해가지고 점원으로 일하면서 실패하고 변호사 시험에 또 도전을 해가지고 몇 번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주지사에 도전해갖고 나중에 또 실패했다가 나중에 당선되고 대통령에 도전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나중에 되고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함으로 링컨이 위대한 일을 해낸 줄로 믿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죠. 돈 엄청 많이 번 선수고 젊은 사람들은 다 이 사람으로 합니다. 이 사람이 경기장에서 대회에서 슛을 날렸는데 9,000개가 안 들어갔대요. 9,000개 이상이 안 들어갔대요. 300회 이상 경기에서 패배했대 자기 팀이.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 연습을 더 많이 한 거예요. 더 연습. 그래서 공 던지는 연습을 더 많이 해서 그냥 안 보고 던져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된 거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실패를 여러 번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성공을 한 이유입니다. 왜? 실패한 걸로 주저앉지 않고 실패하고 나면은 계속 다른 사람 잠재할 때 또 던지고 던져서 공을 가장 잘 넣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혼다 소이치 일본 사람이죠.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성공이란 거듭되는 실패와 자기 반성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 실패를 하는데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을 못해요. 그러나 실패를 했어. 자기 반성을 해. 야, 내가 이번에 왜 실패했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뭘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뭘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다 깨닫고 그걸 철저하게 실천한 사람은 그 다음에 도전하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손문, 예, 중국 사람이죠. 유명한 예, 지혜자죠. 모든 사업은 칠전팔리다. 중요한 것은 자아를 상실하지 않는 일이다. 절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강한 정신이죠. 하버드께서는 미국의 생리학자인데 실패는 잊어라. 너무 네가 실패에 집중해 있으면 너는 결국은 방탕하는 사람이 된다. 실패는 잊어버리고 그러나 실패에서 준 교훈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지 않느냐? 그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런 만들을 우리가 깨닫고 도전을 받으면 이렇게 하면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실패해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성경 속에 있는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는 갈대아 우리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조각가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신상이나 만들어가는 조각가라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 결혼했어요. 그런데 75세가 됐는데 그때까지 돈도 못 벌었어요. 자녀도 한 명도 낳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나이는 늦고 돈도 못 벌고 자식도 없으니까 실패한 사람이죠. 근데 75세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줬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만나갖고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야곱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야곱. 야곱의 이름을 교회 다니면 다 알지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형이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중에 나왔어요. 그리고 둘이 항상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 예. 경쟁을 하는데 에서는 성품이 남성 기질을 가지고 있고 야곱은 여성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둘이 싸워봐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늘 운동하고 사냥하고 이런 걸 즐기고 에서는 그걸 즐기고 야곱은 언제나 엄마 치마 잡고 쫄쫄쫄쫄쫄 따라다녔어요. 그럼 게임이 안 돼요. 이렇게 형한테 항상 지니까 어떻게든 형을 좀 이겨보려고 쌍둥이니까 노력을 했는데 더 불행하게 돼요. 형하고 위치를 한번 바꿔보려고 팥죽 한 그릇에 장부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팥죽을 얻어먹었죠. 자,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런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별미를 만들어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자기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불행하게 됐어요.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진노해가지고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칼 들고 쫓아오는 거야. 이걸 어머니가 알고 피신시키는 거야. 야, 형이 지금 너 찾으면 죽인단다. 너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도망가요.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 집에 도망갔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좀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14년 동안 아무런 싹 없이 무료로 봉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명의 부인을 얻고 자녀들까지 낳았으니 돈은 하나도 없는데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여기까지 야곱은 실패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깨달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하죠. 예, 축복하기 시작해서 얼룩얼룩한 것은 다 이제 야곱이 것이 되는 거죠. 그 얼룩얼룩한 것을 꿈속에 보여줬는데, 하나님 꿈속에 보여줬는데 양이나 염소들이 다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그런데 얼룩얼룩한 순놈이 다 암놈을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룩얼룩한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산이 예삼촌보다도 많아져요. 누구의 도움으로 이 실패자가 성공하느냐?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이스라엘의 족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을 봅시다. 요셉. 요셉도 실패자예요. 아버지 야곱한테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아들들이 있는데, 11번째예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 아버지한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요. 어? 그러니까 형들이 미운 거야. 다 이복 형제들이야, 또. 다. 어? 야곱한테는 부인이 넷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야, 저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저 채색옷 입고 다니는 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깊은 우물에 빠뜨려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못 나와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그 형들 중에 유다가, 아, 그래도, 응? 요셉도 우리 형제인데 이렇게 죽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기 저 상인들이 지나갔는데 상인들 팔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종이로라도 살게 합시다. 살리려고 그런 괴책을 마련해서 팔아버려요. 그래서 원하지 않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이 돼서 삽니다. 열심히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걸려가지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예.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희망이 없어요. 전혀 희망이 없어요. 계속 더 떨어지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신밖에는 나를 도울 분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요셉이 의지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 꿈을 해석을 잘해서 갑자기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네.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데 성공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도요 참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하는 바로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아기가 태어난 집에 가서 남자면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숨겼어요. 왜? 들키면 죽으니까.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애가 울음소리가 커져서 여자 울음소리하고 남자 울음소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는 바구니에다가 애를 눕혀서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 이 아이를 건져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아서 키웁니다. 아, 이제 뭐가 이제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서 잘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자기 신분을 알게 된 거죠. 히브리 민족하고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야, 싸우지 마라. 어? 그런데 둘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민족 편을 들어가지고 팍 애굽 사람 한 대 쳤는데 죽어버린 거야. 이걸 바로 왕이 듣고 모세 잡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지대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목동으로 보냅니다. 그러다가 목동으로 지내면서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거기서 40년을 살아 80살이 됩니다.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사람이에요. 비운의 사나이 모세.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느 날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타오르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 불이. 신기하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건 신의 나무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그러고 너에게 사명을 주더니 가서 히브리 너의 민족을 바로왕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순종하여 기적을 일으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엄청난 열 가지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의 실패를 여러 번 당하다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모두가 실패를 거듭하다가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있어서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한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실패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할 때 실패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근데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경쟁하는 사람보다 뒤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번에 사업하면 성공해, 성공해. 여기저기서 막 돈 막 수업 빌려다가 막 했는데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기 전에 나를 봐야 돼, 나를. 내가 다른 똑같은 업을 하는 사람보다 생각이 앞서가는지 아니면 뒤지는지. 중국집을 해도요, 저 집은 맛있고 내 거 맛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맛있는 집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맛있게 만들어야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성도들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교회보다 뒤지면 당연히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남의 말 아무 말도 안 듣고 아이, 당신은 조금 더 공부 좀 더 하고 해야 돼. 당신은 사업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막 일을 저질러 100% 망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있죠. 이기적인 사람. 자기 욕심만 보이는 거, 욕심만. 에? 절대로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 갖고 다 절대로 안 돼요. 돈만 믿어. 아, 나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 100억 있어. 100억짜리 회사를 차려보십시오. 망합니다. 그 다음, 아,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아.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실패합니다. 제일 실패하는 원인이 뭔지 아니까? 친한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큰 거든 적은 거든 제일 무서운 게 친한 사람한테 당하는 거죠. 친한 사람이니까 다 믿었어. 아,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실패하는 사람은 그냥 이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언제 실패를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해요. 에이, 나는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내 머리가 똑똑해. 내가 그 분야는 최고야. 그리고 막 그걸 일을 저질러요. 그런데 망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도 망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없어. 기도 안 하고 자기 머리만 믿는 거죠. 내 IQ가 150이야. IQ 200짜리도 망합니다. 자기 머리만 믿는 거죠. 기도의 탑을 쌓아야 돼요. 기도의 탑을 충분히 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충분히 돼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네가 모든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 정도 됐을 때 사업을 하셔야 그 사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나도 안 했어.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오냐? 마귀가요, 여러분 하는 걸 다 안 되게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예? 여러분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된 응답을 받아. 자기가 기도 조금 했어. 잘못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걸 뭐 성령인 줄 알고 자꾸 얘기를 하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 그런 사람 봤어요. 봤는데 결국은 실패해요. 내가 보니까 아닌데, 저 사람 저거 응답 잘못 받은 것 같은데.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응답 받았다니까. 이래서 실패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죄를 범하면서 뭔가 막 사업을 저질러요. 어? 그때 실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겨줬어. 사명을 맡겨줬는데 그걸 감당하지 않아. 아, 나는 돈부터 벌어야 돼. 그리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불충성하면서 막 나가서 이것저것 막 일을 벌려요. 그 사람도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쳐요. 어느 집안은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마귀의 방해가 심한 집이 있어요. 이런 집들, 자기 조상이 점쟁이나 무당이나 아니면 불교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유교에 깊이 관여한 사람, 다른 이단 같은 데에 들어갔던 사람들, 마귀 방해가 엄청 심한 집들입니다. 다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막 열심히 해요. 착해요. 성실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나는 안 돼요. 이거요, 진짜 마귀 방해가 심한 집. 또 이런 집도 안 돼요. 젊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집안이 있어요. 젊어서 죽는 집안. 에?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30대,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막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이 막 죽어. 이런 집도 마귀의 방해가 엄청 심합니다. 이런 집들도 잘 안 돼요. 다 망합니다. 이런 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 믿고 마귀를 이기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다 망하게 해서, 좌절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하여간 마귀가 방해가 심한 집이 있어요. 꿈속에서 악몽을 꾸시는 분들, 그분들도 마귀의 방해가 심합니다. 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거 안 이기지, 그럼 어떻게 이기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 1년 하시면 마귀를 이기게 될 거예요. 그때 사업을 하셔야 사업이 형통합니다. 마귀한테 지는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의 실패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문제에 걸려서 실패하고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것이 깨달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가 자기를 바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를 바로 봐라. 너에 대해서 깨달아라. 너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면 너는 평생 고생이다. 너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깨달아라. 너의 지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깨달아라. 네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라. 무능함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라. 네가 이런 걸 깨달았다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깨달지 못하고 그냥 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빚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빚갚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냐? 너 자신을 바르게 알아라. 너 자신, 내 자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생각 버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너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걸 못 깨닫고 계속 하나님 없이 또 일을 저지르고 또 일을 저지르면 되는 것 같다가 망하고, 되는 것 같다가 망하고, 되는 것 같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 남은 인생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철저히 자신을 내려놔야 돼.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매일 기도를 생활하여 기도. 새벽에 나올 시간이 없으면 걸어가면서도 하고 차 운전하고 하면서도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되겠다. 3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사람을 교육시킵니다. 자기 생각과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나는 역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죠. 신을 찾아야죠. 진짜 신. 진짜 신은 지구상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난 멍청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난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주세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정확하게 깨달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엄청 많은 실패를 했어요. 사람들이 날 보면 다 성공만 한 줄 알죠? 아니요. 실패 많이 했어요. 세미나 가가지고 열심히 배워와요. 전도 프로그램 배워와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그걸 열심히 적용을 합니다. 막 성도를 가르치고 막 혼자 막 열심히 막 해요. 성도들은 안 따라오는데. 내가 혼자 막 지쳐. 아, 이 프로그램 안 되는가 보다.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걸 배워. 그 앞에 또 막 성도들 열심히 가르치고 막 해요. 또 안 되는가 보다. 실패를 많이 거듭했어요. 제가 목사님들을 놓고 세미나를 하면은 실패한 얘기를 다 해줍니다. 제가 이런 거 했는데 이게 안 됐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됐고요. 이런 사람들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됐어요. 사람 쓰는데도요. 제가 처음에 실패를 많이 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이제 남자들이 좀 들어왔는데 나는 처음 개척한 첫 달부터 지출 계리서를 다 썼어요. 주간 보고서 내가 스스로 다 써서 한 석 달 돼서 남자분 하나 와가지고 그분한테 그걸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다른 데로 신학교 가고 목사 되겠다고 가가지고 또 다른 분을 재정부장으로 세웠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을 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 중에 여러 재정부장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 부인이 교회 부흥에 와갖고 은혜 받고 이제 피곤하니까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인데 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주무셨나 봐. 우리는 이제 다 가고 없지요. 근데 1시 정도 돼도 안 오니까 그냥 남편이 시장에서 가게를 보다가 열받쳐갖고 와가지고는 딱 보니까 의자에 자고 있거든. 그러면 자기 부인을 나무려야지. 근데 이렇게 말을 했어. 이놈의 교회는 다니면 안 돼. 교회를 확 부질러 버려야 돼. 그게 재정부장 입에서 나오는 입이야. 말이야 지금. 자기 부인이 피곤해서 장사를 하니까 부흥회 끝나고 그 의자에서 조금 자고 가야 되는데 잠이 든 거야. 그러면 나무르려면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나 같으면 부인 나무랄 것도 없어. 아이고 피곤해서 자는가 보다. 그러면 좀 더 자고 오라고 그냥 갈 것 같아. 그런데 교회를 왜 부질러버린다고 그래? 교회가 뭘 잘못해서? 자기 부인 힘든 거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열심히 일하고 살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야,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그 얘기를 들어요. 야, 사람 잘못 세웠구나. 이 사람이 대학 나왔다고 그러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재정부장 세웠더니 믿음이 요만큼도 없구나.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교회 소문이
쫙 퍼졌어요. 교인들한테 몇 명 안 되지만 그때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쫙 퍼졌어요. 퍼져가지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 지난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요 주일날이요 저녁 예배 끝나면 남자를 다 모이라고 그래요. 나이도 좀 있어요. 그럼 다 모인대. 그러면은 술집으로 데리고 간대. 그리고 술을 다 돌린대. 그걸 다 얻어먹었대. 근데 한 사람만 안 먹은 거야. 그 한 사람이 안 먹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술을 먹이려면 다 먹여야 돼. 그래야 말을 못 하는데 안 먹은 사람이 있어. 그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사실은요, 그분이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술을 다 돌렸어요. 근데 나이 많은 분이 돌리니까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소주 한 잔씩 먹었는데 저는 원래 술을 못 먹어서 안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분 교회 안 나오는 게 교회 유익이에요. 그러더라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번 사건도 하나님이 벌리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 쓰는데요 실패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하나만 예를 들은 거예요. 많아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 사람 쓰는데 실패한 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직분 안 준다 이런 이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 쓰는데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양수템을 지금 공부해야 직분을 받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잖아.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은 공부도 안 하니까, 성경 공부도 안 하니까 직분도 못 받아. 10년을 다 해도 어림도 없어. 100년을 놔도 안 줄 거야. 십자가에 공부 안 한 사람은 다시 또 그렇게 불질,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교회 불질렀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에어컨 하나 샀다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지 돈 들어 산 것도 아니고 교회 돈으로 에어컨 교회다 놨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안 나오고, 별 사람을 내가 다 겪었어요. 그래서 아,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앞에 세우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해야지 교회 일하면 시험 들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런 실패를 제가 여러 걸 거쳐서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또 일꾼을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패가 없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교회 일꾼이 되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집사님들 되면 막 열심히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했는데도 자기의 참다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대로만 살면 영원히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요, 그분들 야단 안 했어요. 내 잘못이라고 했어요. 내 잘못이다. 내가 한 사람을 세워도 더 정확히 세울 걸. 다른 교회는 교회 그냥 등록하면 6개월만 주면 학습 주고 또 6개월 지나면 세례 줍니다.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실패했어요. 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장로교 책이 그렇게 돼 있어. 헌법에 1년만 다니면 세례 주도록.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길거리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야. 세례는 받았는데 집사까지 받은 사람도 안 나와.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세요? 뭐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갖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못 나가고 해서. 아, 이거 안 되겠네. 세례 함부로 줄 일이 아니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철저하게 공부 안 하면 또 세례 안 준다.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성경 공부시켜서 마친 사람만 세례를 주면 절대 저런 일이 안 생길 거야. 내 잘못이야. 반성을 하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지금은 철저하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 나와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 충성해. 네?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이 계시는데 저하고 친해요.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교인이 적으니까 그 당시는 100명 200명밖에 안 되니까 친해. 목사님, 우리 남편 벌써 교회 나온 지 5년 됐는데 세례도 못 받고 있어요. 이미 그때는 이제 체계가 딱 잡힌 거야.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은 5년 그래도 주일 안 빠지고 꼭 나왔어요. 그러니 목사님, 우리 남편은 공부를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특권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 좀 주세요. 아, 5년 다했는데 집사도 못되고 막 이러더라고. 아,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주었네. 세례 주었어요. 세례 주고 나면 이제 직분이 주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안 나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몇 사람이나 돼? 몇 사람이나 돼? 오래되신 분은 내가 이름 대면 다 아시는 분들이야. 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예. 그런 또 두세 번의 실패를 거쳐서 내 동생이 와도 안 돼. 그래버려, 지금은. 내 동생이 와도 공부 안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때 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가르쳐서 세례를 줘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더라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반성.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술 먹고 담배만 막 빨아대고 그래가지고 막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죽을 것처럼. 아,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자신을 반성하고 내가 뭐 때문에 실패했는가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7.8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시고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도 배우시고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눈을 감고 결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도전해서 다시 일어나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며 삽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정확하게 깨달느냐 못 깨달느냐, 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걸 깨달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도전하여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7.8기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사는 오병이어교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에 결심하시는 분들 앞으로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아서 반드시 일어나 도전하여 성공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